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연무시장 먹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출신이 직접 운영하는 포자우 베트남 쌀국수로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았습니다. 또한 추억의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 핫도그를 맛본 것도 매우 즐거웠어요. 수원 연무재래시장 출발해 볼까요? 이 시장은 경기대와 강교산에서 가까워 시장이라기보다는 음식거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지만 사실 점심이 아니더라도 매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도 많습니다. 자색 고구마로 물들인 백설기가 예쁘고 먹음직해서 샀어요. 또한 재래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꽈배기 사서 맛을 보았는데 찹쌀이 들어가 쫀득하고 맛있었고 단팥 도넛이 특히 맛있었답니다. 대포 핫도그집이 보이는데 나중에 들렸어요. 이제 이곳까지 오면 시장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아주 작아요. 이 건물 하나에 시장이 모여 있어요. 그중 반찬 코너 규모가 매우 커 보이네요. 반찬이 아주 다양하죠. 시장 밥집도 유명한데 이곳 상가들은 얼굴을 걸고 책임감 있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장 역사도 30년이나 되고요. 조금 돌아보고 베트남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연무시장 안에 위치해 있고 밖에서 보면 마치 포장마차 같아서 음식점이 아닌 줄 알았네요. 그래도 일찍 갔는데도 손님은 거의 꽉 차 있었어요. 메뉴가 거의 4,000원. 정말 저렴하죠? 오늘은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먹어보기로 했어요. 식당 이름은 포자우인데 베트남 분이 직접 요리하세요. 베트남 요리 좋아하는 딸과 와서 든든하네요. 양지 쌀국수와 월남쌈이 먼저 나왔는데 고기도 푸짐하고 새우가 위에 얹어진 월남쌈이 정성이 깃들여 보입니다. 단새우와 파인애플 볶음밥이 곧 나왔어요. 단새우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놀랐어요. 태국에서 맛본 파인애플 볶음밥이랑 비슷한데 맛이 비슷할지 궁금합니다. 맛있어. 진짜? 쌀국수가 간이 세지 않고 향도 별로 안 나는 걸 보니 한국인 입맛에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되는 파인애플 볶음밥. 역시 한국 음식을 응용했는지 구운 김 조각들이 올려져 있네요.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달콤한 맛이 나는 볶음밥. 역시 달콤한 맛이 기름진 맛을 없애서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태국에서 먹었던 맛과 비슷해요. 노란색의 반새우 전병이 바삭바삭하니 군침을 자극합니다. 월남쌈 안에 상추, 쌀국수, 당근, 노랑 파프리카와 오이가 들어간 것 같네요. 벌써 딤섬도 나와주고 군만두 같은 거죠? 바삭바삭해 보여서 맛있겠어요.
딤섬을 튀김 소스에 찍어서 먹어봅니다. 굉장히 바삭하고 고기가 많이 씹히네요. 이거 딤섬이 맛있다. 짜죠. 응? 딤섬 짜죠. 뭐가 들었지? 여완네? 고기가 들어갔고. 맛있다.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갔고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 정말 저렴하네요. 새우가 상추 위에 올려져 있는데 만드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칠리 소스에 찍어서 한 입에 쏙. 진짜 먹기 편하네요. 기름진 만두 먹고 월남쌈 먹으니 입이 개운해요. 반새우 전병 안에 고기와 숙주 그리고 당근이 보이고 상추에 싸지 않고 이렇게 상큼한 소스에 찍어서 먹어봅니다. 그냥 먹는 게 바삭하고 더 맛있어요. 다음엔 반새우 시켜서 혼자 다 먹어봐야겠어요. 야채가 풍부하고 윤기 나는 달콤한 볶음밥도 정말 맛있어요. 국수는 쌀국수보다는 칼국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딸이 반새우 한번 만들어 준 적 있는데 다음에 또 만들어 준대요. 탕수육 세트 값이면 베트남 요리 5개를 먹을 수 있는데 21,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랄까봐 딸이 떡볶이집을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가네요. 김마린 이건 고구마. 그런데 이번엔 제가 핫도그에 끌려 들어갔네요. 와, 종류가 정말 많아요. 핫도그 나왔습니다. 지금 꽂혀 있는 게 모형이 아니고 진짜 핫도그 종류예요. 20개 정도 되네요. 와, 소스도 20종이 넘는 것 같은데 매운 소스도 10단계까지 있대요. 여기 있는 핫도그 모두 소스 모두 발라서 시식 도전하면 재밌겠는걸요? 안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보니 세트 메뉴를 먹으면 다양하고 싸게 먹을 수 있겠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세트 메뉴 먹어보고 핫도그의 도전도 해보고 싶네요. 배가 너무 불렀지만 평소에 좋아하는 보기 힘든 핫도그 하나 주문했어요. 핫도그 이름은 만드기. 핫도그 겉에 사각형의 감자 조각들이 붙어 있는데 모양 때문에 저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부릅니다. 아, 크다. 엄청 커. 이거 1kg 넘겠다. 1kg 넘어. 무거워. 배가 불렀지만 맛있어서 한 개를 다 먹었네요. 겉은 바삭하고 감자는 고소하고 햄은 짜지 않고 좋았으며 옥수수가 들어있는데 수제로 만든 거랍니다. 오늘은 수원 연무시장 맛집편을 시청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